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60대 아주 기품 있는 중년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었는데요. 젊었을 때는 김희선, 이상아, 이미연 등이 부럽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볼페임이 왔는데, 저희 관상성형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거기 필러를 맞으면 안될것 같다고 오셨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분석하여 보면 얼굴에 오악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서 그 오악 산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있어서 패어 보이는 것으로 이는 얼굴을 엣지 있게 살려주는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얀색 화살표 부분이 꺼진 이유는 뼈에서부터 얼굴 피부까지 이렇게 유지인대가 단단하게 낚싯줄처럼 걸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흡사 이 오리털 파카 패딩의 박음질과 같은 곳으로 저 박음질 부분에 필러를 주사하게 된다면 꺼진 부분은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그안 올라오고 팔자주름에 주사했던 필러는 앞볼살 쪽으로 그리고 불독살 쪽으로 그 삐직삐직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살이 더 많아져서 얼굴이 더 부해 보이고 울록불록한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굴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노화로 인한 처짐의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오른쪽의 여성은 그나마 체중 관리를 잘 하여서 얼굴살이 많이 찌지 않아 그 불독살 처짐이 심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왼쪽의 여성은 얼굴에 이렇게 살집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무게로 인해서 오른쪽의 여성보다는 좀더 처져 보이는 얼굴입니다. 사실 동양인의 얼굴은 서양인에 비해 그 피부가 두꺼워서 그 동양 미시녀가 서양인에 비해서 주름이 적어 훨씬 동안인 이점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칼로리 과잉의 시대에 들어서니 만큼 얼굴에 살집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볼륨을 채워넣는 수술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마른 얼굴이 아니라면 매우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왼쪽의 얼굴에 비해서 60대로 보이는 오른쪽의 얼굴에 볼패임이 저명하긴 합니다만, 볼패임 필러를 하여 볼패임을 없앤다고 하여 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은 그잘 아실 것이고요. 왼쪽의 얼굴이 연식이 되어 오른쪽으로 나이 들매도 불구하고 왜 도리어 고급진 얼굴이 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면, 여기 화살표 부분에 이 상안검 성형술을 한 흔적인 까치발 주름이 보이는데, 그 중년 쌍꺼풀 수술의 효과로 눈이 커진 것이 첫 번째라고 볼수 있고요. 코의 모양이 이렇게 볼록형에서 커브형으로 이렇게 버선발처럼 바뀌었고, 입술은 분명히 말려 들어갔을 것인데 루즈를 칠해서 캄프라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40대의 얼굴보다 뭐 볼꺼짐이 있고 턱 라인은 무너졌지만, 그것보다는 눈이 얼마나 예쁜가, 코가, 그리고 입술이 예쁜가, 즉 주름의 유무, 볼처짐, 볼패임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예쁜가 안 예쁜가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주름 제거술만 해서 주름만 없어진다면 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차칫 그 주름 없는 할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시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얼굴에 그 영한 버전인 40대, 50대 때 얼굴들이 60대 때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지 그 비율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장년 여성분들을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뭐 눈주름, 얼굴 처짐, 뭐 볼꺼짐, 볼패임 등을 해결하면 그냥 저절로 젊고 예뻐질 것이라고, 오직 그 부분, 그 주름 부분만 교정해 달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오늘의 분석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름 없는 할머니 얼굴이 아니라 눈주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볼패임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도 눈이 크고 예쁘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 라인이 예쁜 것에 그 당해낼 수 없다는, 그저 예쁨은 장땡이라는 그 인간의 기본 인식 구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